내 영상 보러 왔구나. 아, 이 노래. 아, 이 노래. 이 노래. 알잖아요. 뒤에 내. 알잖아. 헐. 저기는 장어예요, 역시. 아, 부르는 줄 알았네. 부모가 부른 거 아니시고. 아, 잠깐만. 집중. 잠깐만요. 됐습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잠깐만요. 자, 적으세요. 자, 상의 안 돼요. 잠시만요. 상의 안 돼요. 적으세요. 넌 잡혔어요. 넌. 여기 보지 마. 일어나지 마요. 그대로 적으세요. 바로 봤어 하시면 됩니다. 들은 대로만 적는다. 아, 나 진짜 모르겠다. 아, 멜로디는 다 알잖아요. What am I know? When am I know? When am I know? When am I know? 아니 또 신동엽 씨도 절대 음감이기 때문에 멜로디는 뭐 정확히 난 나의 쏠쏠쏠치. 자, 첫 번째 장어 라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장어가 간절한 문세윤. 정답은 아니고요. 한 두 군데 정도가 틀렸는데. 네, 볼게요. 천장의 육, 천장의 육포 뭐야. 자, 가볼게요. 불러볼게요. 우리 만남은 빠르게 걷기 천장의 육포 빠르게 전해. 맞아. 맞는 것 같아. 천장의 육포 있다 봐라. 빠르게 전해줘라. 이런 느낌이지. 본인은 들린 대로 적은 거예요. 아, 이제 박나래 발표합니다. 박나래 띄워주세요. 아, 진짜. 아, 확실하게. 방탄이 화개장터가 웬 말이에요. 화개장터가 뭐야? 화개장터가 웬 말이에요, 지금. 센트럴파크에서 공연하는 애들인데. 나래야, 목숨 걸고 하자, 장어야. 자, 계속해서 김동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그 느낌에 맞췄었거든요. 어? 뭐야? 네. 무슨 말이야, 그게? 어? 아니, 우주. 어. 우리 만남은 예언했어, 난. 오로라야 넌 우주에서 왔어 넌. 진짜 이런 얘기 있었다고? 근데 분위기가 아이돌스럽긴 해요. 아, 진짜 이런 게 아이돌스러운 거야? 샤이니도 이런 게 많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 나는 그 뒤에 거는 전혀 못 듣겠던데. 나 아예 모르겠어. 계속해서 귀의 신, 귀신 신동엽. 귀신.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남의 거 보면 안 되는데 또 실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 신동엽. 자, 뭐 별명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자, 오픈. 아, 이게 뭐야? 시인, 시를 쓰셨어요? 또 시죠, 시죠. 사자성어야, 뭐야? 선배님, 뒤에 더 있거든요. 그거 뒤를 못 들었어, 전혀. 아, 정말 이거 큰일이네요. 아니면은 우리 만남 너의 공식. 어, 깔끔하네. 자, 방탄소년단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부모님들은 되게 좋아하겠네요. 우리 아이고 좋다. 너의 공식. 새로운 노래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에이스 존 들어갑니다. 아, 에이스 존, 에이스 존. 해리, 과스판 오픈. 우리 만남을 종교에? 종교에 썸띵? 썸띵은 자기 노래잖아요, 이거. 아, 썸띵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들린 거야. 그렇게 들린 거 어떻게. 자,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만남을 마르라르. 종교에 나나, 나나 썸띵. 썸띵. 자꾸만 그럼 나도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 한다. 그러기 있어, 그러기 있어, 자기 거. 차라리 정답을 맞춰야지. 자기 홍보하면 이거 안 되지. 4년 됐어. 4년. 나도 27년 전부터. 자, 이제 한해 바스판 오픈! 네이버 뭐냐? 뭐야? 아, 근데 진짜요. 제가 검색을 들었어요. 검색? 네. 우리 만남을 나대 검색. 됐어. 우주에서 해. 오, 우주. 네, 우주도 들었네.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가 지금 마지막에 오픈되는데요. 근데 우리 분마가 네. 마지막에 지목을 했다라는 거는 좀 잘 된 거 가장 비슷하다라는 얘기야.
아니 또 키가 확실히 이게 남자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노래 흐름이 어떻게 가겠다라는 거 좀 아는 것 같아요. 감성도 좀 비슷하고. 다 썼어. 우와. 종교의 율법? 자,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만남을 수학의 공식. 우와. 종교의 율법. 허키 퍼키. 허키 퍼키 예. 허키 퍼키. 한 번씩 저렇게 의미 없는 게 하나씩 들어가줘야 돼요. 아, 링딩동 뜻 없잖아. 붐샤칼라카. 붐샤칼라카 뜻 없잖아요. 붐샤칼라카. 허키 퍼키. 아, 오늘 허키 퍼키 한데? 수학의 공식이 뭔 소리야 이게? 나도 너의 공식, 나도 공식이 들어. 공식. 공식. 그러니까 공식을 들은 거야. 키가 열려서. 근데 이제 키는 공식이고 신동엽 씨는 공식. 네, 너무 리듬 차이가 많이 났죠. 자, 이제 정답에 가장 가까운 한 분은 키. 그래. 호키포키만 좀 어떻게 해줘 봐봐요. 한 번 더 듣지 않는 이상 못 맞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인이 쓴 게 가는 거야. 자, 키 정답 전으로. 과연 그 요즘 아이돌들은 그냥 링딩동처럼 그런 부분을 넣는다 했는데 호키포키.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가 틀리면 이제 햇님 씨는 이제 네 개 먹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장어 라운드 첫 번째 바스. 근데 이거 뻥튀기는 뭐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건 자유예요. 뻥튀기 자유입니다. 글자 수 힌트가 오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 오픈해 주세요. 자, 총 20글자입니다. 앞에는 맞아. 이렇게 많아? 종교의 율법. 뒤에가 5개. 호키포키가 아니었네. 딱 20글자야죠. 아, 이거 예언했어. 난 오로라야. 넌 우주에서 왔었나? 네. 딱 20글자. 우주의 뭐 같은데? 자, 바로 2라운드 음악 나갑니다. 네네네네. 자, 집중해서 20글자가 맞는지 2라운드 음악 입지. 이해하지? 응. 앞에 가사를 이해해. 너무 잘해. 진짜 부르는 것 같아. 저것 보다가 아까 틀린 거예요. 저거 보지 마. 저거 보지 마. 듣자 듣자 이제. 자, 못 들었어. 맞잖아. 오. 아, 충분히 상의하세요. 아까 한 거랑 거의 같던데? 네. 우리 만남은 아니에요. 난 그런 거 같아. 우리 만남은?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수학의 공식. 아니면은 이게 수학이 아니고 SM이 대형 기획사잖아요. 그래서 접근 좋아. 그 방시혁 사장님이 이분의 공식을 따라간다. 수만의 공식. 수만의 공식. 따라가겠다. 수만의 공식. 진짜. 아, 저는 계속 먹어, 진짜. 다 먹었어, 세 개. 네? 거짓말. 세판이 날아갔습니다. 와. 주머니에 넣으시면 안 돼요, 입에다 넣으시면. 자, 그러면 해리는?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something. 여러분은 something이야. 마지막은 something이야. 진짜로. 자, 이따가 뭐 일단 맞추면 something 노래 한번 해드릴게요. 전 확실히 들은 건 마지막에 우주의 섬리. 우주의 섬리. 우주의 섬리. 제가 그리고 나른 누나한테 설득을 당했는데 우리 만남은 수많은 공식. 야, 이게 진짜. 나
야, 이건 풀이야. 아, 맞네. 와, 근데 왜 수많은 공식이지? 근데 문맥상. 어, 역시 옛날 사람 문맥을 따지네요.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그러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금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지. 어, 접근 좋다. 시인 동의합. 예.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우리 만남은 우주의 섭리, 종교의 율법. 종교에서 율법이라는 거는 거스르면 안 되는 거야. 아. 우리의 헌법처럼 최고야, 최고. 아. 따라하는 얘기지.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그러니까 이게 다 문맥상.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뜻이야, 계속. 아. 아우. 신동엽 씨. 강의 백토 씨가 아니니까. 예, 예, 예. 더 이상의, 예. 인생 강의는 안 되고요. 강의 백토 씨. 그럼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네.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한혜, 어. 네가 가라. 어, 그래, 한혜 한번 가자. 가라. 또, 어. 이건 틀릴 수가 없어. 그래. 자, 지금 한혜가 가는 거예요? 네. 예. 어, 2018년 한혜가 갑니다. 자, 정답하네. 한혜가 갑니다. 바랍니다. 이게 약간 시기인가, 시기상조 아니었나? 아니요, 아니요, 한혜가 지나가니까. 한혜가 지나가니까. 어, 근데 우주의 섭리인가요? 우주의 섭리인가요? 아니, 그거는 우주의. 발음은 애지만 쓰기에는 어. 의. 근데 진짜 만약에 우리 진짜 이거 무조건 맞을 거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틀리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 2라운드 정답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수많은 공식도 괜찮은데. 근데 수많을 수가 없어, 우리 만남이. 단 하나여야 해요. 요거를 한번 가보자. 네, 네. 가보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한 해가 네. 정답 손에 땀 불러주세요.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 문맥상의 힘. 자, 2라운드 장어 라운드. 세 판이냐, 한 판이냐. 어, 미안해, 미안해. 문맥이야, 결국엔 문맥이라고. 문맥. 그래. 소름. 우와. 이제 두 번째 가기 전에 힌트 뭘로 하실 거예요? 힌트가 있잖아요. 자, 한번 보고 네,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 뭘로 하실 거예요? 아예 잘 모르니까 오답수를 해볼까요? 아이고. 근데 그러면은 난 너의 빛이 될게는 우리는 어째 포기하고 이걸 썼거든. 그러니까 넌 이건 말이야. 날린 거거든. 지금 오답수 쓰면 안 돼. 어, 왜냐면 우리가 앞에가 다 틀렸어 지금. 맞아, 맞아. 자, 근데 앞에가 안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초성을 쓰면은 초성은 의미가 없어요. 아, 지금은 많이 못 들어서 띄어쓰기를 보거나 다른 걸 보면 틀린 범위를 알 수가 없는데 오답수를 봐야 이게 약간 틀린 그 범위를 알 것 같아요. 어, 그래. 오답수 한번 가보자. 네, 오답수. 아, 근데 두 번 듣는 거니까 오답수 가봅시다.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오답수. 가보자. 아, 가보자. 아, 가보자. 아, 얼마나 틀린지. 자, 그러면 오답수 많아봐요. 생각 아니야. 오! 오! 여덟 아니야. 오! 여덟 개 나왔어. 저거 저거. 막 이렇게 범위가 줄 수도 있다니까요. 뭐라고, 진짜로? 뭐라고? 아까 쓴 답이 뭐지? 24개 글자 중에 8개를 틀렸습니다. 난 너의 빛이 될게 너의 그림자만 보이네. 어? 난 너의 빛이 될게가 맞나 봐. 그림자만 보이네가 맞는 거 아니야? 그림자만 보이네가 맞을 것 같은데? 네. 들어오면 되죠. 들어오면 되지. 섞였겠지. 섞였겠지. 섞였을 수도 있고. 한 개씩. 오케이, 됐다. 이게 들으면 돼. 아, 하긴 연속이 지금 약간 어, 우리 약간 흥분했어. 두 번째 줄이 다 틀렸을 것 같다. 아, 저는 두 번째 줄이 맞았을 것 같다. 첫 번째 줄이 맞았을 것 같다. 그리고 신동엽 씨는 섞였겠지. 어, 제가 봤을 때 이 말이 맞아요. 중간 한 글자씩. 섞였지, 100%. 저희 들을 때 정합시다. 저는 중간 거 들을게요. 저는 다 듣겠습니다. 귀가 열렸어, 지금. 전 첫 번째 먹어요. 두 번째.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자, 노래 나가기 전에 우리 예우 차원에서 신동엽 씨에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위에가 맞았을 것 같다. 밑에가 맞았을 것 같다. 섞였겠지. 네, 섞였겠지는 빼줘도. 빼줘. 어? 진짜? 오, 대박이다. 야, 한 번이야. 야, 섞였겠지는 빼도 난 되지 않을까? 얘가 맞는 거야. 자, 두 번째 줄이 맞는 거네요. 두 번째. 올라. 오케이. 얼굴. 시프리즈 말아요. 뮤직. 잠깐만. 잠깐만. 자.
지금 힌트를 줬단 말이야. 여덟 글자가 틀렸어요. 난 너의 빛이 될 게는 일곱 글자, 일곱 글자, 일곱 글자잖아. 근데 섞였겠지가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아요? 자, 봐봐. 저게 다 틀렸으면 일곱 개가 틀렸다고 했을 텐데. 여덟 글자가 틀렸어요. 자, 그러면은 섞이지 않았다면은 무조건 두 번째 줄에 한 글자 빼고, 한 글자 빼고 다 틀렸다라는 거야. 첫 번째 줄이 다 맞지 않으면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너의 그림자만 보인 애 중에서 한 글자 빼고는 다 틀린 거야. 사고 쳤대요. 저 바보 진짜. 두 번째 줄이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내만 맞고 다 틀린 것 같아요. 아니면 너만 맞고 다 틀리던 거.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뮤직! 읏! 오케이. 예! 잠깐만. 여러분 웃으면서 찌푸리지 마! 나는 안 들리던데? 나 들었어, 나 들었어. 잠깐만, 잠시만요. 아니, 지금 해리랑 키랑 서로 좋아했는데 중요한 건 둘 다 틀려. 서로 달라. 서로 달라. 난 너의 빛이 될게 그림자를 거두죠 이제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자, 해리 거 바로. 자, 해리 거 바로 갑니다. 바로 돼요. 나의 빛이 될게 그림자가 되어줘 이제. 저도 근데 한 해도 똑같대요 지금 한 해판. 그림자가 되어줘 이제 그 천사 같은. 아니야 걷어줘야지 그림자를. 아 키의 의견. 근데 맞는 얘기 같아. 들어보니까 그림자를 거두죠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나왔어. 자 근데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한 번 더 남았어. 뭐요? 한 번 더 남았어. 찬스. 우리 찬스가 있잖아. 그걸 아낄 수가 있어. 아낄 수가 있잖아요. 또 저번처럼. 이게 맞으면 부대찌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주장이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요. 주장. 그래서 지금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안전하게 쓰고 먹을까요? 잠깐만요. 근데 우리가 햄버거 3개 나왔어요? 좀 3개죠. 반도 못 먹어. 네. 누가 반? 3개나 하나나. 어떻게 먹는 거야 그러면? 자, 뭐 햄버거 나는 뭐 알레르기 있다. 손 들었어요. 의외네. 그런 알레르기 있는지 몰랐지. 햄버거 알레르기 있다 물어본 게 아니고 내가 고백한 거. 알레르기 있다. 한글을 아주 잘 만들었어. 자, 다시 듣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한번 더. 난 너의 빛이 될게 그림자를 거두죠 이제. 다시 한번 또 대어주러 한번 해봐봐. 난 너의 빛이 될게 그림자가 되어줘 이제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아니 근데 얼굴에. 아니 근데 말이 안 돼. 이게 문맥을 봐봐. 자 천사 같은 얼굴에를 빼면은 내가 너의 빛이 될게 너는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러면 돼. 근데 그림자가 되어줘 이제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아 그렇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 천사 같은 얼굴에서 제발 그 그림자 좀 걷어줘. 내가 빛이 돼줄게. 빛이 뭐야? 빛을 비추면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 없어. 없지. 오 왔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너무 웃기다. 그림자 르리야 그림자 느냐 난 요게. 나 그것도 헷갈려. 그림자 하는 거. 아 그래. 너희. 근데 자는 는. 그림자 는 같다. 는 같다. 그림자 하는 거도 저 이 같이. 같은. 그림자 하는 거도 저 그림자 하는 거도. 아 는 거 같아. 는. 나는 는파입니다 는파. 저렇게 아사모사. 자 잠깐만. 이것은 는도 하는 거 를도 하는 거. 야 이거 는도 하는 거. 뭘가 낚싯바늘도 아니고 저 뭐야 저거. 노래로 말씀드릴게요. 노래로 뭘 말씀드려요. 불러봐요. 예. 난 너의 위치 될게 그림자 걷어줘 이제. 이제 나 같은 얼굴에.
안 불렀어. 아니야. 왜 불렀어요? 무궁천이 불렀어요. 못 들었어? 아예 안 불렀어. 아니, 이 오빠가 원래 스타카토로 부른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 스타카토로 부른다. 자, 여러분, 지켜줘요. 빨리 저거 바늘 빼. 뭐야, 빨리. 어? 그럼 운신, 운신 선배님 봤을 때 그림 자 느립니까, 느립니까? 연륜으로 가자, 일단. 금자는 20대가 쓰는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부르는 거 생각하고 하면은 느니. 그치, 그치, 뭐. 어, 느니. 눈이 많이 좋아. 그림자니까. 예. 눈자가 좋잖아. 그림자는 거 넣어줘. 그림자 눈이었으면 내 생각에는 확 더 들렸을 거란 말이지. 근데 리을 발음 못 들었어. 거슬 가자. 자, 눈! 눈! 그림자는 거둬줘, 이제. 눈! 그림자. 아, 나 모르겠어. 근데 나 좀 확실한데. 확실해? 언제 안 확실한 적 있었냐.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거둬줘예요? 얘는 자꾸 겉, 기긋, 줘라고. 걷다. 거두어지는 너의 슬픔을 거두어주는 거지. 거둬줘가 거둔. 새로운 제안인가? 그러니까 거두다는. 아, 그렇네. 저거는 거둬줘는 우리 식솔 좀 제발 거둬주세요. 우리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두다. 거두어줘. 그래. 이런 문제. 거둬줘. 아, 그렇지. 걷어간다는 거야. 목숨을 걷어주네. 거두어지는. 거둔다는 게 꼭 자기 소유가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슬픔을 나옵니다. 좀 거두고 좋은 생각 좀 해. 이런 가사 유형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말 겨루기를 실력보다 눈치와 느낌으로 우승했거든요. 제 느낌의 우승자로서 거둬줘가 이게 맞다고요? 이게 맞아요. 내가 아까 헷갈렸는데 거둬줘가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못 봤어요, 이런 글씨. 아예 없는 말이라고요? 거둬줘가? 이렇게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이. 저렇게 안 쓴다고? 네. 이게 뭐냐면 이게 한국어가 점점 편하게 들리는 대로 쓰기로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저가 붙으면 거둬줘로 쓰는 걸 알고 있어요. 저로요? 오빠 그거는 걷다 아니면은 그 어렸을 때 이제 갔습니다를 갔습니다 바뀌듯이 약간 이런 거 지금 느낌 거의 뭐 방송으로 네.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틀리면 되게 똥멍청이 나갈 수 그러니까 진짜 둘 중 하면 똥멍청이 여기가 똥멍청이거나 여기가 똥멍청이거나 그러면 거둬줘를 가고 를 한 번만 가보면 그래 를. 그림자를 걷어줘 난 너의 빛이 될게 그림자를 걷어줘 이제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아니 리듬이 많이 좋아지셨어 많이 좋아졌어 결과는 실패! 실패! 자 실패가 떴습니다 어머해 너무 답답하니까 눈부터 보면 안 돼요 아니 걷어 그러니까 뭔가 더 확률이 지금 를자가 맞을 것 같은지 걷자가 맞을 것 같은지 확률이 높은 걸 봐야 돼. 잠시만. 그렇지. 아니 근데 그럼 거둬를 확인하면 되잖아. 이게 저기 그 두 개를 다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라도 완벽히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로 두 번째 노래 들을 때 그걸로 마지막 채워줘야죠 우리가. 그러면 저는 겉이요 무조건. 자, 겉 언지 거 던지를 초성으로 그걸 확정해 놓고 네. 를과 는 중에 하나를 딱 듣자고 네 오케이 자 결정 오케이 12-13이지 12-13 12-13 초성이죠 초성 보여주세요 야 키 너 나와 키 너 나와 너 나와 너 내가 나 해방 놓은 사람 다 적어놨어 지금 거둬 해리 최성 동혁 선배 이거 진짜 우리 거둬는 정말 신경도 안 썼는데 맞아 갑자기 해리가 거두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저기 앉았을 때는 여기 여섯 명이 전부 다 겉어고 저를 똥멍청이로 거의 봤는데 어느 순간 해리한테 뭐라고 다 제 편이 됐어 미안 오빠 거기 있을 때 완전 나 똥멍청이로 아유 아닌데 내가 눈을 보자고 했잖아 이게 그럼 를이랑 눈만 들으면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러자 이제 듣자 이제 듣자 3차 시도입니다 형 이번에 가야지 나 무조건 가야지 또 왔다니면 이거 한 글자면 가야지 무조건 과연 그 한 글자는 어떻게 될지 뮤직! 한 개 남았어 으쨔! 야! 어쩌자! 자 여러분 얼굴 찌푸리지 말고 거둬줘 아유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에. 아. 아였어. 그냥 아까 처음께 그냥 맞았던 거잖아. 내가 하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그림 잘 해봐라. 그림 잘을 빨려면 그림 잘. 어? 가 아니에요 가? 어? 남자가 거둬줘는 말이 안 되지. 아, 안 되네. 둘, 아까 키가 했던 대로 고드렸으면 먹어. 야, 키 이제 말 안 듣고 그냥 나갑니다. 키 그냥 가요. 키 잠깐만 봐. 그냥... 잠깐만. 동현아 뭐라고? 그림자가 대어조로 들었어요. 우리 초성을 봤잖아, 거덜을! 하나가! 자, 5단 플레이스. 그러니까, 세 분이 올랐고요. 이게 우리가 반을 완벽하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 그 안 써도 다행이다. 자, 노래 불러봅시다. 키! 렛츠 고! 난 너의 빛이 될게 그림자가 떠져 이제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자 바로 정답 공개! 난 너의 빛이 될게 그림자가 떠져 이제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자, 이게 들어선 절대 알 수가 없어. 어, 맞아. 가자, 키, 키야. 가자. 아니, 느리맞아. 키를 믿자. 아까도 사실 키가 베베 빼고는 다 맞췄잖아. 아, 이거 너 거의 다 맞췄죠. 왜? 아, 왜? 자, 늘 이럴 때 갑니다. 뭐가 아닌 경우가 많았어, 그치? 꼭 그러긴 하죠. 그 머릿속 N 할 때 N이었나요? L로... 어, 우리 막내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어. 머릿속 애로 들렸대요. 머릿속 N들이 아니라. 아, 외국분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릿속 N을 이렇게 들렸던 거 같아요. 머릿속에 N. 아, 그렇네. 머릿속, 왜냐면 우리가 N이랑 N이랑 헷갈렸던 이유가 애기 때문에 머릿속 N을 그거, N은. 그거 미나 씨라서 그래. 가사가 저건데 발음이 머릿속에는 영화 속 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뭐 고민이 하나 생겼네요. 머릿속에는 제가 이제 우리말 겨루기 우승을 했을 때 예. 문법을 아, 나가 있었어 나가 있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문법을 잘 모르지만 이런 한글을 봤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인 거를 저는 딱 구분했거든요. 아, N들이 약간 불편해요? 지금 네, 머릿속 N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저를. 아,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니, N은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하면서 영어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있어, 불편하면 좀. 아니, 팔 안 짜. 그럼 누워 있어, 불편하죠. 아니, 생각하시는 왠지 저거 한글이 아닌 느낌이에요. 저 동현 씨. 이거 제가 볼 때 말이죠. 영어 같아. 우리는 팀이에요. 팀인데 지금 이 경기는 키가 혼자 다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잖아요. 아니, 근데. 다 했어요. 그치. 근데 마지막까지. 근데 나경이도 거의 다 했지. 다 했지. 거의 90대 90이죠. 그럼 둘이 싸워서 이긴 사람 걸로 쓸까? 그러면 둘이 초크해가지고 누가 먼저 짓고 막. 누가 먼저 안 하나 할까? 근데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이거랑 뱃속엔 늘 거지가 들어있었어. 이거 지금 근데 연기 톤이 달랐다 너도. 이거 선파야! 에너지를 들리셨네. 저희 키씨. 아니 근데 나는 1라운드 신화를 한번 써보고 싶어. 이거 오늘 아니면 힘들다. 근데 사실 오늘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 앞뒤 가사 한번 해주세요. 야 여기서 앞뒤 가사까지 쓰시겠다고요? 야 이거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네요. 밀어붙이는 거죠. 예. 앞 가사는 하지만 내가 제일 빛나 낮은 신발 신어도 가치는 하이 H-I-G-H 저게 뭐야? 자기 좋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자랑하는 거 낮은 신발 신어도 가치는 하이다 낮은 신발 신어도 가치는 하이 머릿속에는 머릿속에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손으로 정합시다 애가 아니야, 맞다 아니야, 진짜 애가 맞다 하나 둘 셋 두 분. 두 분이면 안 들어. 애요? 애. 자, 애니 맞다. 물고나무. 하나, 둘, 셋. 맞네. 애니 맞는데. 또 헷갈려. 헷갈리지. 키가 흔들리고 있어. 아니야, 맞아. 왜 흔들려요, 오빠 갑자기? 아, 나경도 바뀌었어. 지금 N으로 바뀌었어. 뭔가 애니인 것 같아요. 뭐, 둘이 바뀌었어요, 지금 주인공. 아니, 저는 앞가사 아까 희철이 형이 잠깐 부르는 거 듣고 바로 부르려니까 그치? 왠지 애니 머릿속에야. 툭하고 안 튀어나. 그러니까. 낮은 신발 신어도 가치는 하이. 머릿속에 늘 왜냐면 우리가 가수거든요 머릿속에 늘 아 그래요? 네 이
부른 사람이 미나 씨, 사나. 정확합니다. 미나, 사나, 미나상. 미나상이 받침 발음이 잘 안 돼서. 그치, 원래 일본 말이 받침이 네, 다 없으니까. 없어요. 어? 일본 분들은 오히려 N이었으면 N우라고 해, N우. 이거 머릿속에 N우, N우. 머릿속에 N우. 누르. N은 힘든 발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돈이 N인데 뭐. 아, 그러면 일본 돈이 N인 게 N은 앵이라고 해, 앵. 그럼 뭘 또 앵으로 해야 돼요? 리응도 되고 이응도 되고. 일본에서 2년 살았어. 머릿속 N이었으면 느리, 머릿속에 늘 하면서 느리 좀 세게 약간 쌍니은 느낌으로 났을 거예요. 그럼. 그래서 쌍니은은 쌍니은 느낌으로 약간 근데 아니야. 근데 세게 발음돼가지고 이게 니은이 받침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늘 약하게 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부드러웠어, 스무스했어, 스무스했어. 근데 문맥상. 문맥. 자, 아, 문맥 나오네요. 내 머릿속엔 늘 영화 속 같은 장면들이 지나가네. 영화 속 장면이 뭐야? 손잡고 아니면 맥허그도 격렬한 키스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칭해서 영화 속 같은 장면들이라고 한 거잖아. 머릿속에는 늘 이거는 더 강조하는 그쵸. 차원에서는 머릿속에는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줄여서 머릿속에. 그러니까 세윤이 주머니 속엔 늘 먹을 게 들어있다. 그런데 여기 주머니 속에 함정이에요? 주머니 속에 는, 머릿속에 는 더 좀 강하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거를 좀 더 강조하는 데는 N이 맞다라고. 근데 아, 제가 제가 우리말 겨루기에서 항상 진짜로 제 촉이 있어요. 교과서적인 말을 쓸 때는 머릿속 N으로 써요. 근데 이걸 줄여서 머릿속 N 이건 정말 가사나 이런 전문적인 책에서는 안 쓰는 약간 그런 불편해요.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불편해. 라고 외쳐. 아니, 불편해요. 봐봐. 네. 느낌이 안 예뻐. 아니야. 예뻐요. 안 예뻐. 아니. 지금 근데 하나에 꽂히면은 다 이상하게 보인다니까. 이게 맞는데. 자 갑니다. 눈을 뺐다면 머릿속 N은 안 했어.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강연 100도 씨를 마치고. 잠깐만. 형 니은을 빼면 안 돼요? 열심히 강연을 하고. 자 이거라고. 예.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형 아니야.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진짜 이상해요. 마늘 같아요. 약간 마늘. 애를 좀 아래로 길게 써보세요. 그러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애를 좀 아래로 길게 하면 되게 편해. 어 편하잖아요. 아 이게 편해요? 우리가 여기 트와이스예요. 난찌라고 해. 그걸 알고 들어도 그렇게 안 들렸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 들린 대로 들어서 안 돼요. 이 팀은 내가 볼 때는. 그쵸.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 N이 맞는 거 같아. 적당히 맞는 거 같아. 맞아요. 찬스가 많이 나오네. 어떻게 하면 돼? N 거 같아. 또 N 거 같다고? 아. N 거 같아. 근데 이게 첫 번째 왔을 때 더 욕심이 나오고 있어요. 어? 키 번복이요. 저 번복할게요. 뭐라고요? 머릿속에 존중합니다. 자, 한해, 한해. 나경이는 네? 어때요? 나경 씨. 형은 뭐야? 저는 지금 생각이 잘 없는데. 놀았어? 놀았어.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닦고 놀았어. 지금 닦고 놀았어. 오늘 한 거라고는 크림치즈빵 하나 먹은 거 밖에 없어. 아니, 근데 제가 지금 합리적인 생각이 좀 났는데요. 아까 나경 씨가 머릿속에 는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키가 머릿속에 늘이었잖아요. 나 아까도 N이라고 했는데? 근데 키한테 비추었잖아요. 근데 키한테 비추었잖아요. N 아, 잠깐만. 어,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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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둘 다.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뭔지 알아? 나 이겼어. 뭔지 알아? 잠깐만. 제가 먼저 말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제가 하는 포인트 맞죠? 애초에 생각했어. 이미 30분 전에 생각했어요. 애초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왜? 아닙니다. 자, 봐봐. 키는 아까 머릿속. 원래 머리 속에 늘 그리고 머리 속에는 는. 네, 이거 맞아요. 바스판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해리가 고쳤대요. 해리 네. 바스판. 이렇게 그래, 이거였어. 이거였잖아요. 그래. 이거는 나경. 맞아요. 자, 자, 봐봐. 이거는 그치? 키. 이렇게 자, 썼잖아요. 맞아, 네. 첫 글자 맞아. 맞아. 자, 맞아. 1대1이야. 야, 이렇게 네. 들어가네. 1대1. 야, 이렇게 들어가. 야, 원초적이네요. 맞아. 맞아. 자, 하나, 두 개. 둘, 하나, 둘, 마, 네. 맞았어요? 늘이 맞잖아, 늘이. 그쵸? 늘은 맞지? 맞죠. 릿이 맞아. 릿 맞고. 그러면은 키를 여기서 자, 키를 잡았다는 건? 키를 잡았다는 건 N이 맞아. 맞아, 이거 맞다. 키는 꼽았다는 거는 N? N 눈이 맞다.
뛰어 뛰어 뛰어. 아, 내가 30분에 생각했었는데 이거. 아, 계산 잘못했어. 자, 나경이 잘했어. 나경이 잘했어. 나경아 가자. 자, 나경아 넘어가 그럼. 나경이도 가. 다 같이 가. 다 같이 가. 우리 새로운 방법을 찾아. 아, 이제는 막 확률로 따지네. 야, 요렇게 정답 정말 예전에. 야, 이거 진짜 소름이었다. 그렇지. 와, 우리 왜냐면 아까 사이시옷이 있었고 사이시옷이 없었거든. 네. 그게 컸어. 난쯔이라고 해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가볼까요? 가볼까요? 갑시다. 자,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마켓 사상 최초로 1라운드에서 역사적인 일이 대박. 펼쳐질지. 네. 나경 준비됐어요? 떨립니다. 단 한 번도 첫 번째 푼 사람이 없습니다. 야, 오늘 처음이에요. 자, 야, 진짜 그렇네. 기록. 어? 기록 최초. 가자, 나경아! 나경, 큐. 머릿속에 늘 영화 속 같은 랄라라 장면들이 지나갔네. 생각만 해도 떨리네. 예. 생각만 해도 떨린다! 자, 제발요. 과연 떨릴지? 사상 최초! 최초! 대박. 첫 번째 바스에서 정답을 맞춰낼지. 지금 공개합니다! 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